저는 네드님 저 같은 말인가요? 아니야, 그 명령 미식은 뭔지 모르지. 상다 죽었으니까. 아, 명령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 전에 말했어요. 아, 그래요? 어, 어쨌든 그거는 뭐 뭐냐 모르는 내용이. 사람이 죽으면은 전 내용 기억은 싹다 잃어버리는 거니. 텐트요? 근데 우리 텐트 왜 이거밖에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다랍니다. 이따가 시간 날때 텐트 좀더 치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 창고 정리 끝나면은 이제 다음 계획을 한번 얘기해봅시다. 다음 계획은 뭐 어떤 물건이 게 아닌데 있어요? 불을 킵니까? 아, 이거 지금 추워. 뜨고요. 따뜻하게 입자고, 따뜻하게. 물 따뜻해요. 들어가요. 불이 되었습니다. 아, 되었어요? 그럼 꺼놔. 님, 예. 물 따뜻합니다. 아, 물 따뜻해요. 어쨌든가 그러면 다음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들어가요. 유탄이 있지 말입니다. 야, 이제 유탄하고 이제 뭐냐 일단 폭발물도 챙겨왔어요? 유탄은 있긴 한데 예. 물통에 물이 없어요. 어? 아, 차량에 유탄이 있지 말입니까? 아, 있어요? 아, 차량 못 봤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요번엔 뭐 어떻게 할까요? 크로노스 한번더갈 거예요? 아니면은 요번에는 저쪽에 뭐냐 가야지. 방탄복 입으러 갈 거예요? 크로노스는 안갈 거예요. 크로노스는 이제 뭐냐 웬만한 건다 챙겨왔나? 네, 위험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 아, 그리고 어그로팀이랑 예. 그 본팀은 두 개로 나눠서 내는 건 그게 많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럼 어떤 게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려서 예. 먼저 그러니까 어그로팀이 먼저 들어가고 예. 다음에 이제 좀비 빠지는 게 보이면은 이제 본팀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럽시다. 계속 수지해가 뭐냐 수정해놔갖고 계속 뭐냐 괜찮은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자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총은 가면 총 같은 건 무기는 대충 해결된 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음 문제는 뭡니까? 뭔 문제가 남았죠? 예, 먹을 거랑 보급품하고 보호품하고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의류도 이제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의류를 한번 구하러 갔다 오자고요. 이번에는 조금 아까 그 했던 거 해갖고 좀 이제 항공 정찰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의류품을 확인해 봅시다. 그 뭐냐 드론 같은 거 이제 좀 구해갖고 뭐냐 드론 같은 거 텐신이 만질 줄 알아요? 예, 만족 잘. 아, 그러면은 드론 대충 해가 만들어갖고 저쪽에 스카이님하고 합동해서 만들어갖고 그 뭐냐 저쪽에 고열 쪽에 확인해봐요. 오케이? 예. 공중 정찰하고 거기서 이제 작전 짜서 이동합시다. 잠시만요. 오케이. 일단은 스카이님하고. 스카이님하고 이제 얘기해갖고 드론 만들어요. 드론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정찰기 뭐 그런 겁니다. 우리 뭐냐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드님? 우리 좀 지금 연료는 맞나? 남아 있어요. 생각에는 고스트 호텔을 정찰하라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새 시켜위원회 이제 드론 같은 지금 위험도 조금 내가 가져가겠죠. 비행 같은 경우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 그럽시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와셔갖고 처음 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님이 진지하게 하더니 제일 진지하게 안 오겠어요. 그 뭐냐 그냥 정찰 이제 Z컴이라고 이제 S컴하고 이제 아르마3를 섞어서 이제 아르마3 이제 이제 S컴에 있는 이제 뭐냐 외계인을 이제 아르마에서 좀비로 바꾼 겁니다. 현재 알티스 전체는 이제 좀비 상황이 터져서 좀비에 이제 감염이 되어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미션들을 클리어해서 우리는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최종 목적은 알티스를 이제 좀비한테서 해방시키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좀비 털고 다니는 집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그 무인기를 운영하려면 예. 뭐 준비가 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예. 훈련을 하려면 아마 임무 하나를 못들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훈련 한 같은 훈련만은 사람은 한 명이 임무 하나를 못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S컴 같은 S컴처럼 이제 뭐냐 훈련 중이라 해갖고 이제 임무를 못 뛴다. 예. 내드님이 헬기 운전 할줄 압니다. 오케이, 내드님이 선생님도 야 헬기 운전은 나도 할줄 알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그 자기가 이제 여기 뭐 Z컴 대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니 다 일어서봐요. 다 일어서봐요. Z컴 대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절대 텐션이랑 간다 그 뭐냐 그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IC카 같은 거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앉아. IC카 손 IC카 IC카 네 명이나 했네요. IC카
자, 네 명에서 레님, 예. 대신님은 빼야 돼요. 저거 이미 헬기 조종사라는 보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만, 대신님 빠지고. 자, 헬기 조종사가 조종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 빠져, 미친? 야, 진짜 빠졌어. 아닌가? 야, 빠졌어. 자, 그러면은 그 뭐냐, 레본님하고 고네님 중에 누가 갈래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아이시카 운전했습니다. 아이시카. 자, 이제. 근데 RC 헬기랑 RC카는 많이 다르죠. RC 헬기는 많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RC 헬기도 운전했어요. 커드펜. 제가 못하는 거는 커드펜? 전치기로. 근데 그 네드님은 통신병 해야 되니까 됐고. 자, 그럼 레곤님 자신 있습니까? 헬기 못합니다. 그거는 레곤님 자신 있습니까? 헬기 못한다고요. 예? 헬기나 차량은 하는데 비행기 못한다고. 아니, 무인기, 무인기. 그러니까 무인기도 종류가 세 개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드론, 그 드론 같은 거 날릴 거야. 다터? 예. 아, 나중에 아니, 그니까, 자, 자신 있습니까? 아니, 그니까 뭐냐고요. 그니까, 드론 훈련. 드론이 세 개라고요. 아, 그냥 드론 훈련! 저 전투기 죽었다 깨는 진짜 엄청 못한다고요. 꼬라박, 꼬라박인 거 볼래요? 아니, 그니까. 아니, 드론이 강화되면 나중에는 그런 거 좋을 거 아니야. 운전을 못하잖아, 그런 거를. 그렇죠. 그니까요. 그니까 지금 여기서 미리 정해야죠. 아니, 하겠다 하면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투기 운전을 못 봤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일단 그냥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네더님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네더님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자꾸만. 이 목소리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이, 형님, 이 사람 전투기 조종하다 겁나 많이 되던데. 전투기, 아니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안 그래도 부품이 저거가 지금 위험한데. 아니, 아니 저는 못 해가지고 안 뛰었지만 네드님은 많이 떨궜어요. 많이 떨궜다고. 저는 못 해가지고 안 뛰었어요 그냥. 얘기는 몰라도. 오케이, 그러면 레곤이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야, 이거 발로 차는 거 없나? 야, 마운틴 블레드 될 거가 발로 차는 거 하나 넣어요. 이거 짜증나네. 야, 군인 정신이 없구만. 군인이면 다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없어. 산도 밀 수 있는데 뭘 못 하겠어. 세이브판에 지워야 될 건데. 아, 내가 지웠어. 좋아. 자, 일단 그러면은 그 뭐냐, 스카이님. 예. 다 해먹으시오 그냥. 안 돼요. 그냥 다 해먹으시오. 다 해먹으시오. 그럼 누굴 추천합니까? 저는요. 예. 에드님을 추천합니다. 양반 동신병이잖아. 발로 살 수 없네 이거. 통신병이지 않소? 그러니까 통신병으로 미리 그 빠르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상황을. 아,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아니 근데 가면, 아, 일단은 가면 무인기는 일단 제쳐놓고 다음에 일단은 의료품 챙기러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그런 이걸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호품이 그리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레오님 거기서 뭐합니까? 낚시합니까? 아니요. 뭐 좀 잡혀요? 저 살 중국 느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여기 일직선으로 된 거 그냥 보려고. 아, 여기서 이 앞에서 V 누르면 어떻게 돼? 뭐요? 망해요. 망해요? 내가 떨어져? 해봐요. 예. 네. 아, 그래요? 내가 떨어진대. 밀지마! 밀지마! 왜 뛰어내렸어? 자, 그러면, 아, 우와. 뭐야? 근데 지금 뭐냐, 물 온도 몇 도예요? 날이 따뜻한데. 아, 따뜻해요? 그렇구만. 자, 그러면 우린 작전실에서 토요일을 합시다. 언니, 예. 샤워실이 심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샤워실이 심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화장실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갑시다. 일단 저 양반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우린 좀 얘기를 하고 있자고요. 자, 네드님 자세한 계획을 세워보시오. 일단 포인트 2로 갈 거고요. 이번에. 네, 포인트 2로 갈 거고요. 예, 포인트 2로 갈 거고요. 예. 예, 그 포인트 2 중에서 요원에서 현재 우리 계획을 방해하는 반군의 활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군의 활동이 보고된다고요? 예. 야, 반군이 등장한다고. 좀비도 바빠 죽겠는데? 예. 이런 미친, 더 주의를 해야겠구만. 세계 곳곳에서 반군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드님 계속 가시오. 일단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 예. 네, 호텔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쪽이 아마 큰 건물 아닌가, 호텔인가. 야, 그래서 큰 건물이 호텔이죠. 그래서 이 양반 계속해. 호텔 안에. 아, 조용해요.
그 호텔 그 뭐냐 작전 장교는 빠져가갖고 쥐를 찾긴 하시오. 알겠습니다. 됐어. 쥐를 찾긴 하겠습니다. 얘기하시오. 안에 엄청 보급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급품이 있겠다. 예, 호텔 안에 뭐 먹을 거나 뭐 먹을 거 뭐 의약품 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이번에 좀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무래도 호텔이니까 좀 되지 않을까. 브리핑 다시 해줘요. 그 뭐냐 간단하게 할게요. 반군 등장, 좀비 많음, 그리고 호텔로 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 어, 5초 5초 요야. 자 이제 다 알아들으셨지요? 저 진짜 와이 지뢰밟음. 야씨요. 야 지뢰밟았다고 손실되면 안되지? 자 작전장교는 오늘 또 쥐를찾기를 한답니다. 끝! 뭐예요? 쥐를찾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무장해서 한 명씩 재무장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오. 따라오시오. 뛰지 마시고 한 명씩 재무장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는 보고 내가 열어서 보고 있을테니까 한 명씩 재무장하시오. 하겠습니까? 여기요. 재무장하시오. 총알 챙기시고 원한대로 되죠? 오케이 오케이. 앞사 마사레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뒷사람이 못 가져가. 몇 개 차냐? 제대 한 두 개? 한 8, 60발? 90발? 90발을 택하겠어. 오케이. 적당히 챙겨갖고 이동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탄은 두 개만? 아니면 하나? 폭발물 하나씩. 폭발물을 하나씩 해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총은요? 권총은 부무장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부무장은 그냥 헬기 조종도 주자고. 자 준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천천히 준비하시고. 이거 헌터 안에 가면 무기는 지문 다 내린거요? 네요. 아직 안에 남아있네. 도움은 밖에 없을걸요? 아 여기 총 하나 있네요. 자 천천히 머리 일단 뭐 근데 그 헤드셋은 뭐냐 레고님 그건 어디서 놨어 머리? 네요. 어? 있던가? 네 틀어놓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만. 아, 잘 간직하시오. 아시겠어? 머리에 튼튼하게 붙여 간직하시오. 좀비요. 좀비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무장해서 이동합시다. 뭐야? 여기서 좀비 소리 내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위험합니다. 여기서 좀비 소리 내면 안 돼. 다 민감해 지금. 큰일 납니다. 이제 필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 소리라 그래. 그렇죠. 바로 그냥. 근데 우리 진짜 탄이 많다 생각보다. 많이 챙겨 왔네. 한테 사람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족은 실질적으로 5.56. 오케이 오케이. 야 밑에 누구 굴러댕긴다. 이 양반 뭐야 이거? 무인기 조종 못해서 삐져있는 근데 뭐 돌고래 소리 들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갈매기 소리. 갈매기. 다 갈매기야? 너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야 아무리 우리가 고기 못 먹은지 몇 년이 돼서 그렇지. 어? 제일 뭐 먹고 삽니까? 우리요 통조림. 있겠다. 통조림. 매콤 통조림 먹는다. 아 근데 저 먹고 싶긴 한데. 어? 그래서도 못 먹어본 거 먹어. 저 가방 하나만 주십시오. 가방이요?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 도돈 도돈 도돈. 근데 여기 뭐냐 여기 천사 좀비 공격 받을 일은 없겠네요. 안 그래요? 좁아갖고. 준비야 갑자기 지민이 발 때려서 헬기로 끌고 있는지 않는구나. 미친. 엄청나구만. 인어족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다 모여봐요. 다 알 뭐냐 영어 아래 알트 말고 아래 뭐 손 올리시고. 자 장전! 일어나이들이. 아 오케이 장전 끝. 장전하는 거는 찬창 두 개 이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이 양반 다쳤는데? 에이 다쳤는데 이 양반? 어디서 아예 뭔 소리 들리지? 나만 그래? 뭔 소리 들리는데? 저인 것 같습니다. 야 뭔 소리 난다 잠시만! 좀비? 좀비?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이미 아니라 애기 소리 나는데? 좀비? 뭔 소리야 이거? 아니 귀엽게 생겼어. 잘못 들은 거 잘못 들은 거. 아 잘못이야? 아, 야, 이러다가 한 명 좀비대가 씨 하면 우리 좀비컴 본부 박살난다. 뭐야 좀비 품비 박살난다.
어, 여기도 나는데? 어디요? 여기 좀비. 어디? 여기 이 사람. 이름? 누구야? 젠시. 불러봐. 젠시. 왜요? 다쳐서 그런가? 젠시. 자, 치료해줄게. 기다려봐. 지금 다쳤다고요? 왜 다쳤는데? 왜 다쳤어? 아, 아까 물에서 떨어져서 그런가? 어, 치료만 돼. 젠님. 어, 예. 설마. 예, 좀비가. 빨리 가서 의약품 구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아니, 잠깐 밀어봐. 이 양반, 이 뭐가 이상한데? 아니, 그래, 그냥 야, 야, 이 양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요, 왜요? 감염이요? 아, 조용해봐요. 가만히 있어봐. 그냥 떨어져, 네드님. 아니요, 듣고, 또 떨어지라고요? 아니, 가만히, 그게 아니고. 바다 밑에서 나는 거야. 밑에서 난다고? 아니, 나는 좀비랑 만난 적도 없어. 아, 뭐, 좀비도 안 나오네. 뭔가? 아이는 기운은 만세. 일단 전부 다 그러면은 바다 속인 것 같네. 아니 뭐 물고기라도 있겠지. 헬기 탑승 이동합시다. 계속 돌리면은 텐션 떨어질 것 같아. 아이 우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나 겁나 무섭거든요. 아니야, 원래 본부는 별일 없을 거야 아마. 총상 갔다 오겠습니다. 갑시다. 전부 다 작전 준비. 맞네, 바닷속. 바닷속에 좀비 있어? 뭐? 설마 없는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테스트합니다,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들립니다. 오바. 아니, 오케이. 겁나 무섭거든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전체 이동. 근데 우리 기름 반밖에 없네. 기름도 한번 챙기겠네. 근처에 주유탐 들려가 한번 챙기죠. 상륙은 고스트 호텔 근처 상황 보고 상륙합시다. 일단은 상황 보고 상륙합시다. 네, 뭐요? 갔다 올게요. 그 뭐냐, 스카이님 살아있어요. 좀비 되지 말고. 좀비 되면 아까 강제로 집행 쏘겁니다. 이동 좀비가 그 수영은 못해도 바다로 걸어 바다 밑부터 걸어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네. 예. 얘들 뇌가 각별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뇌가 그냥 숨을 쉬어야죠. 그런가. 저기는 숨을 안 쉬네. 이거 숨을 안 쉰다고요? 몰라. 이게 속설이 많아. 이게 우리에 나오는 좀비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왜냐면은 우리 멍청한 위원회께서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그냥 좀비만 있대. 솔직히 우리 좀비는 그냥 사람 보면 때리고 싶어 못 지키는 약간 광인에 가까워. 좀비보다는 죽은지도 산지도 몰라 솔직히 하긴. 형님. 예. 기름을 파밍하는 건데. 여기서 기름 대충 해갖고 대충 칠자고. 아니 몇 명 내려갖고 뭐냐 뭐 속 좀 비워도 되고 마음대로. 아니! 조심. 들려. 뭐 있나 싶어서 잠깐 내려왔어. 갑시다. 아, 보낼 뻔했어. 이번에도 아까랑 같이 침을 할래? 아니면 그냥 정책을 할 거예요? 아까하고 일단은 상공에서 보고, 이제, 팀은 일단 아까하고 그 똑같이 할게요. 일단 상공에서 보고, 어그로 끌건지 안 끌건지 결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격수가 있다니까 반군 저격수나 아니면 이제 밴디드들 있다니까 조심하래요. 아까 위원회에서 주의부에서 그러더라고. 저게 전지전명이 그러니까 열감주로 있잖아요. 좀비를 파악하라더만 사람을 파악했어요. 멋진 친구들이야. 좀비 숫자는 그냥 좀 많다는데. 그냥 많다고 예측하던데. 답이 안 나와요. 너가 보면 좀비 하나하나 사는게 야, 나 할 거 없을 때 개미도 새끼야. 엠님 어우 엠님이 없어. 아 채팅창이 다 나 추측이 나는
들려요? 네. 채팅창이요? 아, 그 뭐 날라가는 쪽에 그 뭐냐 핸드폰 꺼내가 채팅창 검사 좀 해. 아니, 그게 맞죠. 쓸어버려요? 아니. 추측이 많다고. 추측. 그래? 몰라, 반군이 누가 나올지 모르지. 저것들 다 스폰해 그러면 잘라버려. 일단은 뭐냐 이번에는 좀비가 얼마나 많은 몰라도 일단은 좀 그래도 총기가 좀 돼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 이제 중화기만 나오면 되나? 200발짜리? 150발짜리? 중화기가 없는 이상 안심이 되는. 그렇죠. 그거 중화기만 있으면은 이제 헬기 같은 거 아니면 차량에 타가 공격하면 돼. 일단은 산기하고 원패를 기본으로 해요. 지금은 좀비도 좀비지만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힐 수 있어. 자, 현재 거의 다 도착했네요. 대충 위에 스캔해봐요. 위에 좀비가 얼마나 있어요? 좀비 좀 보여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타고 나가자고. 대문에 일단은 탁 터있는데 내리시다. 탁 터있는데 저쪽에 앞에 언덕 있네. 저기서 내리자고. 쓰레기장 같은데 해서 밑에 내려가서 퍼뜩 털고 옵시다. 탁 터있는데 내려갔고 좀비를 확인하고 버튼 갔다 오자고요. 조심 갑시다. 고! 자, 산길에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동 항공팀 정찰 중. 카피. 항공은 정찰 바람 이상. 좀비 위치 정확한 파악 바람. 한시 방향. 좀비 한시 방향. 카피. 교전 준비. 우측 언덕 위입니다. 카피 카피. 야, 조용하게 저 들어갔다 옵시다. 갑시다. 이미 대장이에요. 잠시만요. 와이. 아네 좀비. 어디? 오, 모텔 안에. 아, 잠시만, 모텔에 좀비 엄청 있는데? 좀비. 그러면은 일단은 나머진 대기하고 어그로 저 두 명 어그로 끌어갖고 좀비를 저 수영장 쪽으로 어그로 끌어요. 고! 왜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 본 건가? 헬기 어그로 끌린 거 아니에요? 헬기 움직여봐요. 이 오른쪽 왼쪽 다 끌렸다. 오른쪽 잠시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도 옵니다. 오른쪽. 카피. 전반들 위봤을 거고 헬기인 것 같은데 어그로가. 아니네요. 인식한 것 같네요. 네. 명령 불복종이 되나요? 아니 총살 당해요. 난 취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갑시다. 헬기 뒤로 빼고 헬기 내려와서 뭐냐 대원들 전부 다 다시 승차 후 그다음에 어그로조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밍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방금 그쪽으로 와주세요. 카피. 쓰레기장으로 이동. 좀비가 많아갖고 날아서 움직이겠다. 전대원 빨리 탑승 바람. 오케이, 일단 위로 다태워 빨리. 좀비 트랙이 가까이 오면 응사바람. 일단은 지금은 쏘지 말고 착륙하면 일단은 좀비를 저쪽에 저 뒤쪽 수영장으로 오고를 끕시다. 그 다음 이제 저 대문 앞에 이제 파밍조 내려갖고 파밍하고 그 다음 이제 어그로조는 어그로는 저쪽에 수영장 헬기 뭐냐 호텔 뒤쪽 뭐냐 수영장 거기서 하차해서 작업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저거 좀비 바닥에 다 빠뜨렸거든요. 좀비가 바닥에 들어가려나? 네, 일단은 실험해볼 뭐냐 가능성은 충분하게 봅니다. 그거 안 끌리네. 근데 호텔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뒤쪽에 커피 알아봐야 되나 이거.